시간 해적은 문화평론가님. 예, 안녕하세요. 예, 강경윤 SBS 포딩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스트롱윤 강경윤 기자입니다. 아, 멋져요. 미국에 계신 어머님께 인사하시고요. 어머니 샌디에고.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이 기운이 좀 세시죠. 샌디에고. 네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그 친정 어머니? 네, 친정 어머니가 미국에서 지금 열혈 듣고 계십니다. 아, 네. 뭐로 듣죠? 고릴라. 고릴라로 듣고 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걸로 끝이에요? 예, 교민들이 많이 들으시거든요. 예, 이 많이 방송을요. 예. 다운도 많이 듣고 실시간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더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윤 강경은 기자였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두 분은 그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원흥에 살고 있습니다. 예, 안녕히 가시고요. 네. 여기는 어디 사세요? 저 서울시. 예, 반갑습니다. 도봉구. 아, 반갑습니다. 도봉동에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 시민입니다. 네. 자, 강경 기자의 네. 미투 단독 취재. 네, 그렇습니다. 제가 미투 피해자들을 지난주 아주 열심히 만나고 다녔습니다. 아, 미투. 또 현장하면 강경윤. 네. 그 미투 피해자들 참 만나기 조심스러웠는데요. 또 하지만 최근에 이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서 한두 분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바로 이 조재현 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한 20대 여성이었는데요. 지금 나이가 24살이고 당시가 4년 전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 20살이었다고 합니다. 조재현 씨요? 네, 배우 조재현 씨가 출연했던 한 지상파 드라마에 망대 스태프로 있었던 한 여성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여성분한테 이제 제보를 받고 긴 대화를 통해서 이제 취재한 바에 따르면 당시에 이제 조재현 씨가 망대 스태프를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뻐했다. 굉장히 특별한 관심을 주고 인사도 하고 뭐 막내야 막내 스태프야 이렇게 부르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했었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친절하거나 싹싹하게 대하지 말고 좀 거리를 둬라 이렇게 주의를 주길래 왜 그런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어느 날 이제 조재현 씨랑 이제 야외 세트 촬영이 끝나고 다 모든 게 끝나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와중에 조재현 씨가 손을 잡았고 너희 아버지는 몇 살이시냐 해서 이 여성분이 저희 아버지는 뭐 쉰 몇 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랑 한 살 차이 나네. 너도 내 딸 같으니까 내 볼에다가 아니 내 입에다가 뽀뽀 한번을 해봐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봉도사님 쓰러 있었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돼서 이 여성분이 그 기사 나왔나요? 지금 처음 얘기하시는 거. 제가 얘기 기사로 한번 썼습니다. 네, 취재한 내용을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아우 저 손도 안 잡고요. 저희 아빠한테도 뽀뽀 같은 건 안 해요.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냥 해봐. 너 어차피 숙소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편의점 갔다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어떡하지 하다가 이분은 어쨌든 이 드라마의 주연 배우고 자기는 막내 스태프, 힘없는 스태프니까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해야겠다는 마음에 그러면 볼에다가 뽀뽀 한번 하고 갈게요. 이렇게 하고서는 하려고 이제 조금 이렇게 쪽 그냥 하고 본인이 이제 외면하려고 했는데 그 갑자기 이렇게 입맞춤으로 강제 추행이 돼서 이 여성분이 여전히 그 4년 전의 상황을 너무 생생하게 있었고 당시에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몸소 20살 때부터 계속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런 방송 일을 해야겠다라고 꿈을 키우던 학생이었는데 그때 사건 때문에 지금은 이 방송 현장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딸 같으니까 그 어떻게 좀 이렇게 뭐 접촉을 해달라는 논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상상이 안 되는데 보통 사람은 딸 같으니까 더 이렇게 아랫사람 좀 이렇게 젊은 사람으로서 네. 잘 이제 뭐 이끌어줘야 되겠다 뭐 보호해줘야 되겠다 이런 논리로 흘러가는 게 상식인데 근데 지난번에 네. 그 몇 년 전이죠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골프장 캐디 예 맞아요 그리고 딸 같아서 그때 뭐 손녀 딸 같아서 뭐 예. 가끔 그런 논리가 등장합니다 딸 같아서 손녀 딸 같아서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한테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근데 하나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1990년대 중반에 스태프로 일을 했던 사람 분이 계세요. 그분도 저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제가 기사화하진 않았는데 그분도 똑같이 드라마에 아 그분은 영화였다. 영화의 막내 스태프 정도였고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해서 여전히 그걸 굉장히 상처로 가지고 계셨는데 90년대에서도 막내 스태프고. 지금 몇 년이 2014년이었죠. 4년 전이면 2014년도에도 막내 스태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 이 미투 열풍이 불었을 때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조재훈 씨에 대해서는 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 믿기지가 않는데. 저 심장이 지금 벌렁벌렁. 예를 들어서 그 후배가 굉장히 나이 어린 후배가 조재훈 씨한테 SNS를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거죠. 근데 어차피 학교 선배뻘이 되니까 굉장히 높은 선배가 되니까 SNS로 인사 한 말을 남겼는데 그걸 보고 조재훈 씨가 한번 만나자고 연락을 해와서 만났더니 뭐 처음 만난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어떤 성적인 시도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 그다음에 또 학생이 진로 상담하다가 추행을 당했는데 조재훈 씨가 4개월 이후에 사과하겠다면서 연락을 해가지고 만났더니 또 성적인 시도를 했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사실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국민 배우잖아요. 네. 정말 연기력으로는 탈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배우인데 그 눈빛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찰에서 이 부분 내사 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네. 조만간에 이 부분을 좀 피해자들이 연락을 취해서 조사를 진행한 다음에는 이제 이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미투가 위투로 가겠네요 이제. 저 위드유. 네. 아니 그 여러 명이 당해갖고. 아 그렇죠.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 되니까요. 네. 조재원 씨가 정도전이었는데. 정도전 드라마 정도전에서 맞아요. 정도전 역할이었잖아요. 전 아까 그 묘사하는 걸 듣고 충격 확 먹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충격 네. 먹었을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자세하게 말을 못 하고 있는데. 벌어지면 안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방송에서 이 성적 그 이런 네. 시동이나 네. 추행 이런 걸 잘 네. 묘사들 안 하잖아요. 위험해서. 네. 근데 이렇게 선물까지 주셨는데 제가 네. 이것 그 강경 스트롱윤 강경 기자가 그 선물 갖고 왔는데 네, 오늘 마지막 예. 오늘 좀 이게 네, 5만 원하고 크기가 똑같게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예뻐요. 예. 오달수 씨 경우 네 오달수 씨도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죠. 오달수 씨에 관해서는 저희 하평동원님이 네? 아 오달수 씨요? 아 오달수 씨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데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A씨라고 지칭되는 분이 고발을 했었죠. 예. 처음에 성추행 얘기했다가 나중에 성폭행을 당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오달수 씨 측에서 강력히 부인하다가 그 A씨라는 분이 방송에 목소리 변조된 상태로 그러니까 목소리로만 인터뷰를 했죠. 예. 그러니까 그때 돼서야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쵸, 일주일 만에 나오는 예, 사과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사과의 내용이 부적절했다. 뭔가, 예, 진정성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말로는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 뭐 과거에 애정 뭐라고 표현 애정 감정이라고 표현했던가요? 아무튼 뭐 애정 감정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뭐 연애 내가 짐승 연애 감 맞아 연애 감정이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지금 짐승처럼 덫에 걸려서 뭐 여러 가지 해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사과를 하긴 하지만 나는 좀 억울하다 이런 뉘앙스가 어허. 바탕에 깔려 있다 보니까 아, 본인은 사귀었다. 네, 이제 첫 번째 A씨 폭로에 대해서는 사귀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엄지영 씨인가요? 네, 엄지영 씨 배우 이분이 실명과 얼굴을 밝히고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엄지영 씨에 대해서는 뭐 무조건적인 사과를 하긴 했지만 뭔가 뉘앙스가 나는 지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 다만 분위기가 현재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아끼겠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서 그 사과의 진정성 때문에 또다시 지금 네티즌들의 질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오달수 씨 같은 경우에는 천만 요정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아직 개봉하진 않았지만 대기 중인 영화가 총 4편이나 되거든요. 오달수 씨요? 네. 그거 어떻게 해요? 오달수 씨가 또 대표적으로 충무로 해서 열일하는 배우였기 때문에 네. 국민 배우예요 진짜. 네. 국민 조연 배우. 네. 그래서 지금 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신과 함께 2 같은 경우에는 오달수 씨를 아예 통편집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 나머지 작품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긴급 회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천만 영화를 10편인가 찍었다라고 하는 배우 네, 아니에요? 네. 굉장히 많죠. 그 뭐야 신과 함께 2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엄청난 제작비가 투여된 블록버스터거든요. 신과 함께 1을 찍으면서 같이 찍었다. 네, 같이 맞아요. 촬영했는데 인과연. 네. 예, 그리고 신과 함께 2가 이제 올 여름에 개봉될 예정인데 그게 세트 특수 효과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오달수 씨가 나왔던 부분을 다 드러내고 세트를 다시 지어서 다른 배우로 바꿔서 다시 촬영한다고. 네. 그 엄청난 타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신과 함께는 할 만하죠. 1,400만인가 들었잖아요 이번에. 맞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선 치더라도 다른 한 중급 정도 되는 영화들은 이제 오달수 씨를 편집하려고 했을 때는 재정적인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예. 있겠죠. 스트롱윤 강경 네. 기자님 영화 흥부 감독의 성희롱 문제 전해주셨잖아요. 네.
녹취 파일을 단독 입수했다. 근데 네. 단독이란 표현은 아 JTBC에서만 안 쓰겠다 그랬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오디오 상태가 안 좋아요? 아, 네, 좀 안 좋아서요. 일단 이거를 좀 작업 중인데 조근현 감독이라고 영화 흥부의 감독이 있습니다. 예. 이 감독이 이제 뮤직비디오 본인이 하면서 여주인공을 찾는 오디션을 하겠다고 하면서 여배우들을 이제 한 명씩 본인의 오피스텔에서 불러서 한 시간 정도씩 대화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성희롱적 발언이다 해서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 아직은 뭐 공식 사과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참여했던 한 여배우가 있는데요. 예. 그 여배우가 오피스텔에서 하는 오디션이니까 뭔가 좀 깨름직하고 좀 혹시나 몰라서 본인 휴대전화기에 경찰서의 단축번호 하나면 연결이 되는 그 어플리케이션하고 그리고 단추 하나만 누르면 녹취가 되는 어플리케이션 두 개를 다운을 받아서 그 오디션에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된 일인가 보죠? 이게 그쵸 한 두 달 정도 된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 앱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달 정도 됐는데 이 여성분이 이제 조근영 감독이랑 얘기를 하는데 뮤직비디오 관련된 얘기는 단 5분이고 나머지 이제 50분 넘는 얘기는 이제 보통 본인의 주변의 유명 여배우들에 관한 뭐 사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성희롱적 발언인데 제가 대표적으로 오늘 사실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못 들려드렸으니까 말로 제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전해드려볼게요. 일단 이 배우가 내가 여배우 땡땡땡과 사귀었다. 그런데 너무 답답했다. 아, 그 친구는 교사나 하면 딱 좋을 보수적인 성격이었다. 내가 그와 사귈 때 영화 여주인공으로 그 땡땡땡 여배우로 바꿔버렸다. 내 권력으로. 아, 괜히 바꿨다. 왜냐하면 그거 찍고 헤어졌다.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또 하나는 이 바닥은 본능이 강한 여배우들이 살아남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여배우 딩딩딩을 거론을 하면서 아 처음엔 보조 출연자였는데 영화 감독들과 술자리에 끼어 있다가 그날 어떤 유명 감독을 잡아뜨려서 이후에 작품의 여주인공이 됐다. 연이어 대형 작품에 캐스팅이 됐고 그걸로 게임이 끝난 셈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여배우들이 어떤 캐스팅이 되거나 영화에서 주요 배역을 따내기 위해서는 남자 감독들을 유혹을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분이 전에 그 말한 장본인인 거죠? 그 잡아뜨리고 네, 주인이 될 된다. 건지 안 잡아뜨리고 네, 무슨 그 조연이 될 감독이 건지. 감독이 맞아요. 근데 이름이 어떻게 돼요? 조근형 감독이고요. 그 유명한 감독이에요? 흥부를 만든 이번에 흥부 만들었죠. 네. 그래서 흥부는 그 김주혁 씨 유작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가 네. 이분 때문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평도 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벌어지기 전부터 작품 자체가 별로 인기를 끌지는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김주혁 씨 그 유작이라서 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야말로 작품의 명예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돼버린 저도 거죠. 영화 완전 매니어서 김주혁 씨 나와서 좀 애틋한 마음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 감독 성함은 모르는데 그렇게 연루됐다고 하니까 발길이 안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겠죠. 마치 그 영화를 보는 게 이 조근현 감독의 성추행 사실을 네. 합리화하고 덮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연예계 미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로 연극 연출가 뭐 선배 배우 이런 식이잖아요. 예. 근데 진짜 힘 있는 사람에 대한 미투는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른바 PD. 뭐 PD라든가 지금 조근현 감독 이야기도 나왔지만 뭐 감독 말씀하신 대로 PD 그 이 제작사 기획사 대표 이런 쪽에서 정말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하나의 작은 일단이 요 조 감독 사례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획사 대표 아는데. 네. 아니 성추행한 기획사 대표가 아니고 그냥 기획사 예, 대표 예. 안다고요. 네. 기획사 굉장히 많죠. 건전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건전한 사람도 많아요. 네. 아, 열심히 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과 관련이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피해자랑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느꼈던 부분은 본인은 사실 나서기가 굉장히 어렵고 연극계에서는 미투 운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워낙 이제 배우들이 개성이 세고 그리고 연대 같은 게 잘 되어 있지만 영화 쪽은 더욱 큰 자본의 시장이기 때문에 여배우들이 힘이 없고 여배우들이 얘기했을 때는 오히려 매장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화판 미투는 굉장히 일어나기 힘들다고 합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너무 힘이 없는 신인 여배우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던 네, 그런 경우인 네.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건강하고 건전한 그런 기획사 PD 감독 이런 분들이 대다수죠. 그렇죠. 그 중에 한두 명이 네. 물을 흐리는 건데 네. 제가 아주 유명한 그 아이돌
네. 여배우 네. 아빠하고 술자석을 하면서 네. 실수로 네. 이런 그 미투 운동이라기 전에 네. 그 이런 제작사 기획사 이런 분들은 이런 게 비일비재하죠. 그때 그분이 확 화를 내면서 자기 기획사 대표를 너무너무 감싸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들도 있다. 아.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훌륭한 분들도 있으니 그런 편견은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럼 네. 제가 급 사과를 했죠. 네. 아 죄송합니다. 이름 네. 얘기하면 깜짝 놀랄 배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을 다 매도해서는 안 되겠고. 그럼요. 그런데 지금 어제 또 보도가 나온 게 어느 대학 예술대에서 그 영상학과 관련 남자 교수님들이 전원 다 성추문에 휩싸였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와서 네. 이거 지금 아이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지금. 조일순님 방송에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 화가 납니다. 당장 이런 분위기가 있죠. 네. 이게 하나의 거대한 사회 흐름으로 가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네. 이 바닥 전체가 뭔가 좀 네. 정화되는 계기가 네.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 이쪽 영화 특히 이제 방송계 셀럽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검색을 한다 그러잖아요. 실검에 자기 이름 올라와 있는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분위기 있습니다. 그 네. SNS상에서 자기 이름도 오는지. 네. 특히 요즘에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배우들이 배우분들이나 연출가 쪽 분들이 굉장히 말을 아끼고 혹시라도 어떻게 맞아요. 될까 봐. 네. 네. 다음 예, 하재근 평론가님 준비한 소식. 아, 예. 드디어 예. 이어졌습니다. 전현무 씨하고 한혜진 씨 모델 한혜진 씨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능에 나와서 예, 왜 이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왜냐 제가 드디어라고 표현을 한 것이 예.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뭔가 썸을 탄다 두 사람 잘 어울린다 뭔가 영문 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설마 예능의 설정일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네. 두 사람이 사귄다는 게 보도가 터졌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결혼한대요? 아니 그건 아닌데 사귄다고 아닌데, 이제 공개 연애 커플이 된 거죠. 전현무 씨가 나 혼자 산다에서 이제 한혜진 씨랑 뭐 공식적으로 뭐 썸 뭐 이런 얘기 한창 나왔을 때 나는 만약에 한혜진 씨하고 진짜 그런 관계가 된다면 연애 네. 말고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뭐 이제 와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와닿는 거고요. 아. 제가 아까 왜 푹 웃었냐면 저도 모르게 하평론가님이 네. 아직 솔로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너무 밝게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이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가지고 아, 예. 좀 재밌어가지고 뭔가 네. 누가, 웃픈 심정으로 누구하고 그 썸 타는 분이 계신가 보죠 요즘. 아유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아, 저를 보시기 아주 웃픈 심정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웃픈 심정은 아니에요. 제 앞가림은 못하면서 다음에 연애서를 아, 네. 이렇게 아니, 아니. 밝은 아, 얼굴로 전화하니 아직 결혼 종료기 안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한참 남았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데 그 좀 신기한 게 한혜진 씨가 전현무 씨하고 썸설이 있은 이후에 공개 열애를 한번 했거든요. 그랬다가 헤어졌거든요. 그거 제가 썼던 열애설이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담당 기자분께서. 네, 그래서 제가 네.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네. 네. 그때 사실 이제 얼마 만나 그 뭐 지나간 일이니까 얼마 네. 만나지 않았을 때 이제 열애설이 나와서 되게 좀 난감하다 이런 입장을 소속사 네. 통해서 전해왔었거든요. 네. 그래도 뭐 저는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기사에 썼었던 건데 네. 그때 약간 전현무 씨 표정이 그 한혜진 씨의 그 열애설을 보는 표정이 굉장히 좀 심각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예능적인 설정일 거야라고 생각을 뭔가 했었으나 이상했는데 그렇게 된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네. 좀 저도 신기하고 놀랐었습니다. 네. 근데 전현무 씨가 과거에 자기 이상형은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여성이다. 한마디로 키가 크지 않은 여성이다. 아담한 여성을 좋아한다라고 네. 했는데 어떻게 모델하고 이렇게 또 사귀게 된 것이. 보듬어 안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꼭 외모에 대한 묘사뿐만 아니라 성정일 수도 아니요. 있어요. 그 당시에 네. 전현무 씨가 말을 한 것은 그 키를 얘기한 거예요. 아담한 여성이 네. 좋다라고. 근데 역시 사람의 인생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 키가 마음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을 수가 있죠. 아니 근데 전현무 씨가 저희도 이제 계속 전현무 씨가 이제 워낙에 유명한 방송인이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누구를 만나나 계속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은 뭐 그런 보도가 나와도 절대로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중에 몇 개 사실도 있었는데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바로 인정을 해서 아, 한혜진 씨 좀 남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됐습니다. 예. 네. 오늘 봉도사님 마지막 방송이라고 문자가 쏟아지는데 예. 제가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예. 네. 5292님이요. 아침마다 봉도사님과 하루를 시작하는데 앞으로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할지 정말 걱정이네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또 유희정님은요, 봉도사님의 거침없는 소신 발언 정말 사이다였는데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요. 어쨌든 아쉬운 마음 뿐이고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점점점 하셨네요. 아,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저기 광장은 넓고 네. 그 한결없습니다. 광장으로 놀러 오세요. 봉도사님 안 가시면 안 되나요? 너무 이렇게 보내긴 좀 아쉬운데. 왜 우세요 근데? 원래 눈물이 많아서요. 어떻게 만나자마자 네. 헤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그래요? 우리 만난 지 오래됐어요 아쉽고. 근데. 네. 그러니까 1년 정도 됐나요? 1년 됐죠. 네. 예. 봉도사님은 기분이 어떠신지 너무 궁금해요. 예. 오다가도 식당에서도 많이 마주치고 군의 식당에서 그랬는데. 안 쓰던 근육을 다시 쓰려고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요즘. 아. 자, 강 기자님. 네. 그 1년 소회. 제 소회요? 예. 말고요. 봉도사님. 도사님의 1년 소회. 그래요? 저희는 다음 주 나올 거예요. 그냥 아니 네. 이거 읽어드리고요. 네. 염경민님이요.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먹지 않고 들은 애청자입니다. 아, 막방이 너무... 아쉽지만 앞날이 길이길이 빛나시고 승승장구하시길 이렇게 예. 얘기해 주셨고요. 6975번님은요. 처음부터 듣던 방송이에요. 그동안 많은 것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도 생기고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 봉도사님이 딱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은 깨어있는 시민들. 네. 근데 이제 저는 봉도사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그 광대거든요. 네. 광대. 네. 예. 이거 뭐 원고 마지막 네. 좀 뭘 하려는 거 이게? 봉도사님 제가 궁금한 예. 거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봉도사님 예. 이제 1년 정도 하셨잖아요. 예. 그 1년 동안 하신 소감 너무 궁금해요. 저는 1년 1년 동안 뿐만 아니라 그 전서부터 네. 2011년서부터 네. 광대 정치 광대로 살았어요. 그래야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 네. 그 가볍다라고 하는 거를 전혀 개의치 않게 즐겁게 받아들였는데 다시 이제 본집으로 돌아갈 때 이 가볍다라고 하는 게 큰 장애가 되고 있어요. 아. 그런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벼움으로 우리 국민들과 청취자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가 있어서 네. 아, 가벼운 정치를 만든 효시다 제가. 아, 그리고 가벼운 정치에 쉽게 다가올 수 있게 만들었다. 제가 더 가볍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저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예, 게 있었는데 해보세요. 봉보로봉봉 봉도사님 예.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저번에 강 기자님이 이렇게 봉보로봉봉 봉도사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음을 맞춰야 돼. 봉보로봉봉봉 봉보로봉봉 그게 재밌어가지고 나중에 꼭 해야지 했는데 지금 해보게 되네요. 예. 네. 이거 클로징 읽으라는 거예요? 아, 이거 난 이거 읽으라 그런 줄 알고. 봉도사님 저희 너무 즐거웠는데 예. 봉도사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네. 정말 그 감사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물과 물고기 아니에요. 저희가 물고기고 네. 청취자분들이 물이거든요. 네. 그렇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인생 아니에요. 그럼요. 네.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 방송의 진짜 주인이에요. 맞아요. 패널분들 제가 주인이 아니고 듣고 있었던 네. 듣고 계셨던 우리 청취자분들이 진정한 주인이었고 이 주인분들이 더 많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이제 제가 있는 장에서 노력하고 네. 여러분들 여기서 노력하고 자 월요일부터는요 새로운 MC가 진행하는 정치쇼 제가 그동안 대체 불가로 외쳤는데요 월요일부터 이 자리에 앉을 새로운 MC 그분 대체 가능입니다. 정봉주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궁금하시면요 월요일 103.5 메가헤르츠 새로운 정치쇼 채널 고정하시고요. 그리고 내일도 1시간 마지막으로 방송 나가는 거 토요일 오전 11시에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또